나의 상대가 정해졌다면 롤점PS에서 상대법부터 최신 장인, 프로들의 빌드까지 확인하세요. 티어 상승은 언제나 PS와 함께. 안녕하세요, PS입니다. 이번 11.13 패치 많은 아이템 변경들이 있었고, 이에 따라 롤점PS에서는 빌드 연구소 이벤트를 열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함께 검토해보았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그리고 괜찮다 싶은 빌드들이 넘쳐났는데요. 과연 어떤 참신하고 유용한 빌드들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시죠. 이번 11.13 패치 심파자 이즈리얼의 너프와 아펠리오스의 강력한 버프로 원딜 생태계가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타 이전부터 주목을 받았었던 마법사의 최후 코그모 또한 주가를 바짝 올리고 있죠. 이렇게 원딜 생태계가 변화하는 중 한 가지 더 주목해보아야 할 챔피언이 있습니다. 바로 애쉬입니다. 애쉬는 현재 아펠리오스, 카이사, 징크스 등 여러 주류 원딜 챔피언들을 상대로 상대 승률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가장 핫한 원딜인 아펠리오스를 상대로 매우 높은 상대 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현 원딜 메타에서 굉장히 가치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쉬의 1코어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프리시즌 초기 구인수 애쉬가 너프를 받은 이후 쭉 가장 잘 어울리는 빌드를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보자분은 어떤 아이템이 최적의 성능을 내는가 검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유저분께서 연구해주신 자료에서 메인으로 봐야 할 부분은 15레벨 3코어 기준 유령무이 크라켄 빌드와 마최 크라켄 빌드와의 비교입니다. 각 연습용 적의 스펙을 체력 1700에서 2800, 방마저 77에서 150까지 베리에이션을 주어 3가지 경우로 나누어 때렸을 때 모든 경우에서 마최 크라켄 빌드의 데미지가 우월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해볼 만한 결과는 마최 크라켄 구인수 3코어 빌드가 마최 크라켄 인피 혹은 유령무이 크라켄 인피 3코어 빌드보다 데미지 기대값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유령무이 크라켄 인피 3코어 빌드가 전통적인 치명타 3코어 빌드임에도 불구하고 마최 빌드에 비해 데미지가 낮은 것이 특히나 인상적이죠. 구인수가 인피에 비해 800골드나 낮은 가격임을 감안해 보면 실로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 4코어 이후부터는 인피의 데미지가 구인수를 앞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는 애쉬의 승리 플랜을 고려해 본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애쉬는 애초에 라인전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궁극기 밸류로 상체에 힘을 싣는 챔피언이기 때문입니다. 4코어 이후를 바라봐야 할 이유가 전무하죠. 특히 애쉬는 둔화 면역이 있는 챔피언들에게 치명타가 적용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구인수를 올리면 추가 데미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단점을 극복할 수가 있죠. 여기서 추가로 1코어 하이템의 밸류까지 고려해보면 상대 바텀의 AP 딜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마법사의 최후가 최선의 선택지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1코어 크라켄이 가장 무난합니다. 결과적으로 무조건적인 1코어 마체는 배제를 하되 2코어 크라켄 마체를 완성한 뒤 3코어의 구인수를 올리면서 값싼 가격에 가장 높은 데미지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마법사의 최후 코그모가 각광받는 상황에서 맛 1코어 마체로 라인전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라인전 카운터 역할까지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 유의미한 연구 결과들이니 마체의 구인수를 섞는 애쉬 빌드에 대해 적극적인 추가 연구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난 발분이 잘 어울리는 챔피언 탑10 영상에서 다르킨 발분 케인에 대해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 더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요. 최근 천상계를 중심으로 발분 무라마나 그암 케인이 적극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빌드일지 살펴보죠. 우선 룬은 기본적인 그암 케인입니다. 집에 어둠의 수확을 들어 특유의 기동성으로 킬캐치가 가능한 그암 케인에게 핵심적인 룬이죠. 그리고 영감 쪽 마법의 신발, 우주적 통찰력으로 확실한 재화 이득과 아이템, 그리고 스펠 쿨감까지 챙겨줍니다. 아이템 빌드는 연운 발분 이후에 마나문 그리고 독사의 송곳니로 가성비 있는 딜템을 구매를 하고요. 과연 이 빌드가 그암 케인과 잘 어울리느냐가 바로 핵심이겠죠. 그런데 사실 이와 비슷한 빌드는 이전에도 천상계에서 유행한 바 있습니다. 바로 선혈 무라마나 그암 케인입니다. 다르킨과 그암 자체만 놓고 보면 게임 자체의 이해도가 높을 경우 그암이 더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암은 압도적인 기동성과 데미지를 통해 다르킨에 비해 플레이메이킹이 더 용이하기 때문이죠. 이런 맥락에서 굳이 방관으로 원컵을 누리지 않더라도 선혈을 올려 기동성, 딜, 어그로 핑퐁 모두를 챙기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발분 케인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Q 발분이 되는 것은 그암 또한 동일하고 케인을 잘 다루줄만 안다면 다르킨에 비해 자체 밸류가 높으니 전혀 이상할 것이 없죠. 더군다나 이번 11.13 패치로 그암 케인의 핵심 아이템이었던 자기개발톡이 너프를 받으면서 더더욱 발분 쪽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암 케인을 다루는데 자신감이 있으시다면 발분 무라마나 그암 케인으로 캐리력을 극대화하는 빌드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빌드는 증오의 사슬에 대한 전체적인 밸류에 대해 이야기를 짚은 후 구체적인 챔피언까지 예시를 이어나가보겠습니다. 워낙 증오의 사슬에 대한 분석글들을 탄탄하게 작성해주셨기 때문에 두 유저분의 글을 종합하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오의 사슬 기본 스펙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500골드라는 값싼 가격에 체력 650, 스킬 가속 20이라는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기본 스펙과 가격을 가진 기사의 맹세와 비교를 해보면 증오의 사슬 기본 스펙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겨우 200골드가 비싼 대신 체력 250에 스킬 가속 10까지 추가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각각의 고유 효과가 다른 것을 감안해 보더라도 이 정도 차이는 분명 증오의 사슬이 오버스펙인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1.13 패치가 대비 버전으로 적용이 되면 증오의 사슬을 사용하는 모습이 아주 빈번하게 보여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아이템 자체의 스펙이 높다는 것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챔피언에게 효율이 좋을까요? 증오의 사슬은 효과가 적용된 상대에게 강인함을 낮추는 효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C 효과를 가졌으면서 높은 체력 개수를 이용할 수 있는 탱커 챔피언들에게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여기서 탑 정글로 포지션을 나누어 증오의 사슬을 몇 코로 올려야 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시입니다. 탑 세주아니는 1코 증오의 사슬 지표가 그럭저럭 괜찮지만 정글 세주아니의 경우 그렇지 못합니다. 대신 2코 증오의 사슬 지표는 준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건 매우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탑 라인에서는 1코로 올려도 상대 라이너에게 증오의 사슬을 걸어 효율을 그대로 누릴 수 있지만 정글은 상대적으로 한 상대에게 효율을 뽑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2500골드란 말도 안 되는 가성비로 인해 2코어로는 올리기에 매우 탁월하다는 것이죠. 이전 시즌에 정글 자르반, 리신 같은 챔피언들이 2코어로 기사의 맹세를 올리던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템의 가치만 놓고 보았을 땐 이전 기사의 맹세 따위와 비교조차 불가능하다는 게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한편 증오의 사슬을 올리는 챔피언 중 가장 주목해보아야 할 챔피언은 바로 문도입니다. 지난 문도 소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문도는 체력 개수만을 가진 챔피언입니다. 때문에 1코어 워모그 빌드를 소개해드리기도 했었죠. 그런데 증오의 사슬은 500골드가 싼 가격에 체력 650, 스킬 가속 20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워모그가 3000골드임을 감안해보면 상당한 가성비에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있죠. 문도가 원딜 챔피언들에게 맞을 때를 제외하면 정말 잘 죽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 증오의 사슬을 원딜에게 건 문도는 상대팀에게 악몽과도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실제로 1코 증오의 사슬이 유의미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또한 다음 11.14 패치 정글 문도로서의 버프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2코 증오의 사슬 정글 문도도 연구 리스트에 올려놓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굳이 문도가 아니더라도 아이템 자체의 밸류와 가성비가 워낙 높은 아이템이니 다른 체력 기반 챔피언들을 통해 적극 연구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PS 채널에서 가장 최근에 설명드린 클레드 빌드는 바로 선 거드라 태블방 클레드였습니다. 태블방을 1코어로 올렸을 때의 단점을 극복함과 동시에 잘 맞는 거드라를 1코어로 올리고 2코어 태블방으로 부족한 한타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빌드였었죠. 이번 밟은 선체 클레드는 지난 빌드와 맥락이 조금은 다릅니다. 선체를 올린다는 점에서 이미 스플릿 푸시에 확 힘을 준다는 빌드라는 것이 느껴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1코어 밟은의 지표는 확실히 좋습니다. Q 스킬만으로는 어딘가 많이 부족한 클레드의 CC기를 밟은 슬로우가 충분히 보충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인데요. 그리고 거드라와 달리 공격 속도 또한 올려주기 때문에 평타 비중이 꽤나 높은 클레드에게 기본 스탯 면에서 우위를 점합니다. 그 후 2, 3코어로 거드라 선체 혹은 선체 거드라를 올려줍니다. 현재 2코 선체 클레드의 표본이 극히 적어 확실한 어조로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워낙 거드라가 클레드에게 고효율의 아이템이기도 하고 말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선체 파괴자 자체의 밸류는 높습니다. 전 세계에 클레드가 사용한 아이템 기준 승률 61%의 선택률 4.9%를 기록하여 상당한 포텐셜을 보여주고 있죠. 클레드는 W스킬 그리고 결이 철거룬으로 인해 타워 철거 속도가 상당히 빠른 챔피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결이 쪽 철거룬이 최대 체력 기대 데미지를 입히기 때문에 그 어떤 챔피언보다 철거룬의 효율이 좋습니다. 또한 애초에 한타력이 잘 나오지 않는 클레드라면 차라리 초반 강점을 이어나가 스플릿에 올인하는 플레이도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이번 11.13 패치가 스플릿 푸시에 많은 힘을 실어주기도 했고 말이죠. 클레드 플레이 스타일에 또 다른 맛을 더할 수 있는 빌드라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스플릿 푸시 챔피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밟은 선체 클레드 추천드립니다. 이번 11.13 패치로 세나는 아이템 빌드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원거리 챔피언 한정으로 심파자 데미지 너프를 받아 심파자 자체 빌드의 승률이 약 1.4%포인트가량 하락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템에 비해 여전히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나의 빌드에 새로운 방향을 가져올 빌드가 있습니다. 바로 슈렐리아 향로 세나입니다. 분명 세나는 AD 빌드가 주류일 텐데 어떤 근거에 의해 슈렐 세나 빌드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AP 세나 버프는 차츰차츰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1.12 패치의
궁극기 개수가 유의미하게 늘어났고 이 스킬 추가 이속 개수가 생기면서 가능성이 생겨났죠. 여기에 이번 11.13 패치 기동력 너프와 심파자 너프가 더해져 슈렐리아 세나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발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이 스킬은 아군이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슈렐리아 이속 증가 효과가 발동합니다. 여기에 이 스킬 이속 증가 AP 개수 증가량까지 더해지면 정말 엄청난 이속 증가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패치로 전체적인 기동력이 내려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나의 이 스킬 밸류가 올라간 것에 착안을 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세나의 룬 세팅을 통해 2-3코어 아이템인 향로와 흐물질을 손쉽게 적용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룬 세팅 쪽에 빙결 강화의 생명의 샘을 가져갈 경우 빙결 강화 슬로우의 생명의 샘이 적용됩니다. 때문에 아군이 적을 공격했을 때 회복 효과가 발동을 하면서 향로와 흐물질 효과를 받을 수 있게 되죠. 세나는 빙결과 궁합이 매우 잘 맞을 뿐더러 사거리도 길고 생명의 샘은 쿨타임이 없는 룬이니 사실상 상시 향로 흐물질 유지가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서포터 아이템은 가격이 매우 싸기 때문에 심파자 불클의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슈렐 향로 흐물질 3코어를 완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표본이 극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AP 세나가 제대로 된 버프를 받기 이전에도 월석 재생기 세나가 한 번쯤은 언급되었을 정도로 가능성은 충분한 빌드입니다. 탈로는 지난 패치부터 이미 방관 빌드보다 선혈 불클 등의 딜탱 부르저 빌드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11.13 패치 자발의 너프를 받으면서 더더욱 자발 탈론 밸류가 줄어들었죠. 여기서 그대로 선혈을 사용해도 괜찮지만 버프를 받은 발걸음 분석이 또한 좋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률 55.62%, 선택률 4.1%를 기록하며 충분히 선혈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특히나 탈로는 W2탈을 맞추어 패시브를 터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걸음 분석의 90% 둔화 효과는 W2탈을 맞추기 매우 편하게 만들어주죠. 또한 탈론의 Q스킬이 타겟팅 스킬이기 때문에 Q스킬과 발분 연계가 확정이라는 점에서 밸류가 상당히 높습니다. 해외 서버 지표를 살펴보아도 발분 탈론의 지표는 상당히 좋은데요. 또한 스테락, 중무, 불클 등의 딜탱 부르저 아이템의 밸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죠. 특히 발분 탈론의 경우 W 강철 가시 채찍으로 쉽게 라인 클리어가 가능하여 Q스킬에 투자를 해도 무방합니다. Q스킬의 레벨을 올려 쿨타임을 줄인 뒤 킬 캐치 능력을 올리고 채찍으로 라인 클리어를 챙겨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죠. 아펠리오스는 전통적으로 W의 가치가 높았습니다. 반월검과의 궁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고 그중 가장 밸류가 높은 절단 반월의 경우 공격 속도가 데미지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11.13 패치 Q, E, W 순으로 마스터하는 빌드가 확 통계에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승률 53.4%, 선택률 16.6%로 Q, W, E 순으로 마스터하는 빌드에 비해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죠. 이번 11.13 패치 E 스킬 버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스터 시 물리 관통력이 27이나 증가를 하면서 공속을 어느 정도 포기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혹은 그 이상의 데미지 기대값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아펠 지표는 Q 버프만으로 올라온 지표라 봐도 무방합니다. QWE 마스터 순서를 선택할 경우 이 버프를 체감하기 상당히 힘들기 때문이죠. 따라서 E를 두 번째로 마스터하여 버프 체감을 전부 누리는 빌드가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천상계 유저들 혹은 프로 선수들 중 Q, E, W 순서로 마스터하는 빌드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공격 속도를 포기한 만큼 빌드 또한 달라졌는데요. 우선 룬을 치속 기반으로 사용하는 것이 첫 번째 입니다. 공속이 낮아 정복자 스택을 쌓기 어려운 만큼 정복자 대신 치속으로 공속을 커버하면서 방관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빌드이죠. 이에 따라 신화 아이템 또한 철갑궁 혹은 돌풍을 선택합니다. 어차피 현 아펠리우스의 딜 기대값은 차고 넘치는 수준입니다. 때문에 크라켄보단 철갑궁 돌풍의 밸류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 QEW 빌드는 W를 가장 나중에 마스터하여 크라켄의 고정 딜을 제대로 누릴 수 없으니 더더욱 철갑궁 돌풍 쪽으로 선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그중 철갑궁 빌드를 추천드립니다. 철갑궁을 사용할 경우 정밀 하위룬의 TP킬 대신 민첩함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속 부족을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습니다. 또한 8레벨 기준 물리 관통력 10가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라인전이 기존 아펠리오스보다 강력한 편입니다. 철갑궁의 하위 아이템인 흡혈의 낫은 라인전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주죠. 대신 수학의 낫 스타트는 금물입니다. 수학의 낫은 기본 공격 적중시마다 체력 회복 옵션이기 때문에 공속이 낮은 빌드에서 효율이 매우 떨어집니다. 추가로 2코어 징수의 총 빌드까지 등장하여 이방관 효율의 극대화를 노리는 빌드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까지 짚고 다음 빌드 살펴보겠습니다. 자르바는 이번 시즌에 넘어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정말 잘 맞는 이렇다 할 신화 아이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가장 잘 맞는 아이템은 지난 패치까지인 선혈 포식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11.13 패치로 넘어와 선혈과 발분의 경계가 흐릿해지면서 발분 자르반이 연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승률 51.5%, 선택률 15.6%로 선혈 포식자에 비해 좋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죠. 해외 서버 쪽 경향도 동일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이번 패치로 넘어와 발분을 연구하기 시작한 챔피언들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죠. 이번 발분은
앞으로는 이동기가 어느 정도 있는 대신 CC 지속력이 애매한 챔피언들에게 득을 보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르반도 이 케이스에 정확하게 해당합니다. EQ와 궁극기를 통해 상대에게 붙는 것은 용이하지만 매우 짧은 에어본과 W의 낮은 슬로우가 전부죠. 궁극기 또한 상대가 도주기가 없다면 훌륭하지만 최근 협곡에선 잠시의 움직임을 멈추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발분을 올릴 경우 붙은 뒤 90%의 높은 슬로우를 추가로 걸 수 있기 때문에 자르반의 2% 부족한 CC기를 채워줍니다. 이어 2코어로 스테락을 올려 확실하게 한타를 위한 빌드를 완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은 상대팀 딜러 하나가 매우 잘 컸다면 증오의 사슬을 빠르게 올리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만약 발분의 가치가 급락한다면 자르반도 다시 같이 내려가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영상의 마무리는 원딜 마체 빌드 연구의 끝입니다. 바로 크라켄 마체 카이사입니다. 우선 카이사는 최우선 과제가 바로 큐지나입니다. 때문에 톱날 곡괭이 절정의 화살 빌드로 빠르게 큐지나를 하기도 하고 혹은 크라켄 롱소드 두 개로 큐지나를 하기도 합니다. 보통 크라켄 롱소드 두 개 빌드는 크라켄 유령 무기로 발전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지난 11.9 패치에서 하위템이 바뀌면서 마법사의 최후 또한 롱소드 두 개를 하위템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여기서 카이사의 마체 빌드가 시작된 것이죠. 특히나 최근 마법사의 최후 영상을 따로 저희가 제작을 할 정도로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도 애쉬의 마체 빌드가 연구될 정도로 마체의 최근 빌드는 매우 높습니다. 이번 11.13 패치 미드 AP 챔피언이 각광을 받으면서 전체적인 AP 딜 비중이 늘어나 마법 저항력을 갖춰야 될 이유가 생겼고 코그모는 애초에 마체 빌드가 고정이 되면서 마체 빌드를 고려해도 될 정도로 바텀에서도 AP 딜 비중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크라켄 유령 무기와 동일하게 공속신까지 나왔을 때 2코어만으로 2진화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3코어로 내셔 이빨까지 올려 적중시 효과를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W 진화까지 하면서 3코어 타이밍의 전성기를 가져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3코어 이후에는 적 마법 저항력이 높다면 공허의 지팡이, 생존을 위한 조냐, 극딜의 데캡 등 상황에 맞는 AP 아이템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명 마체 카이사가 코그모처럼 메인 빌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에 맞게 고려해볼 정도는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나 아군 조합에 AP 데미지가 부족할 때 더욱 밸류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Q 스킬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피해가 고정 피해와 적중시 마법 피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1 AP 역할을 해내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오늘은 11.13 패치 주목해야 빌드 9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빌드가 있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